견이라고 사녀가 섰다고 해계망측한 소리 다 듣겠구나. 어느 떡거머리 총각이 지 혼자 제풀의 한 노릇을 진이 네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내 딸 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누구에게 원한 살만한 일을 해본 일이 없다는 것 천지신명이 다 아시니 상여가 멈춘들 우리 알 바 아니다. 방으로 쏙 들어가 문 닫고 마당엔 얼씬도 마라.
Oh!
Soon!
소리
나의 뜻이 없어 물가에 Yeah.
진이를 혼자 차지하고 있느냐. 잘 넘어가 진이 눈송도의 경계. 아구 우리들 모두의 거짓에 여기도 쇼미의 한여
갈 거라. 이 한 분 여기에 모셔야 하느니라. 예비운 건 예비운 건 저 예비운 건 얄미운
이번에는 송나라 시인 소강절이 알밤을 노래한 총여음을 같이 부르자꾸나. 내가 앞서라.
현실보단 풍요, 명리보다는 여자.
있을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자연처럼 살아가는 길도 깨치게
첫째로 꼽혀야지.
날씨가 몹시 춥소.
하네. 필시 떠날 모양이구만.